노래를 또 너무 예쁘게 불렀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까지 거기까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왜냐면 아침이어서 아침이어서 좀 목이 안 오랜만에 뵈서 풀리셨대요. 죄송하고요. 자주 만나 뵐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7년 만에 인사인데 네. 무슨 작년에 인사 만난 사람 그런가요? 같은 평화감이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다행이네요. 공연에서요 춤도 추시나요? 춤은 안 추, 아마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저. 잘하셨어요, 제가 좀 연습했거든요, 집에서. 추지 마세요. 아이, 안 되더라고요, 춤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걸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젠틀맨, 다니엘 헤니스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남자, 다니엘 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예. Are you gentle? 네, 다니엘 헤니와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모두가 놀이기구는 뒷전이고 다니엘 헤니 씨를 보느라 넋이 나갔어요. 언제 탔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랑 탔어요. 회전마를 저렇게 멋지게 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가 저렇게 타죠. 네, 회전목마에 앉으신 포즈도 좋고 사진 찍기에 딱 안성맞춤이어서 팬들이 신나는데요. 그런 팬들을 다니엘 헤니 씨도 찍고요. 아마 거기에 찍힌 때는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던 데이트를 와보신적 있어요? Girlfriend, your girlfriend? 지금요? Have you been? 아니, 경험. Yeah, my ex-girlfriend. 짧은 영혼. 영어로 진짜 한국말로 대답하네요. 정말 좋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되게 에스코트를 잘하셨겠네요? 에스코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Wow. Thank you very much. That's how I usually do it. It's American style. So. Oh, American style. Yeah. 네, 스타일 좋은 다니엘 헤니, 그의 데뷔는 전지현 씨와 함께한 광고였죠? 아~ 부드러운 남자 다니엘 헤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선수 때문에 You're becoming a star. Yes, yes. 느낌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 어제 저한테 그 김선아 씨 전화했어요. 네. Because it's been so long since I called her. She's like, yeah, why you call me? You're famous because of me. You can call me more. Yeah, she's very good friend. She's a very good friend. 아, 근데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팬분들이. 엄정화 씨랑 키스를 전 여자친구보다 더 많이 했다. 예. Yeah. 정말 사실인가요? No, not, I mean, not really. I was joking. With 엄정화 씨랑. We didn't have so much time together, so. We kissed a lot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kissed so much. 영화에서 함께한 엄정화 씨와 다니엘 헤니 가만히 있어도 너무 로맨틱하고 화려한 커플이죠. 분위기 잡고 촬영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장난치는 어린아이 같은 커플입니다. 잘 어울려서 너무 부럽죠?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는데 가게 직원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좋으면서 숨을 쉬더라고요. 쑥스럽죠. 네.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여자. 저만의 한국 스타일로 제가 돈을 냈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이킹을 타러 가봤는데요. 야, 그 맛있다는 구슬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다니엘 헤니 씨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던 바이킹이었습니다. 우와, 바이킹을 안 무서워요? 제가 바이킹을 지금까지 여러 번 타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언제 제가 바이킹 진짜 무섭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나 어떻게 바이킹 저렇게 편하게 타요? 네.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남자 다니엘 헤니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부탁하지 마시죠. 네. 저렇게 잘생긴 사람 로맨틱. 미스터 로빈이 다니엘 헤니 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꼬실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헤니 씨를? 저요? 네. I like women who are very natural. Natural no makeup? Natural no makeup? Oh, makeup's okay. Makeup's okay? Makeup's okay. I mean, not too much, not too much. Not too much. Not too much makeup. 그러면 다니엘 헤니 씨가 여자를 꼬실 때는 어떤가요? I like to write letters and 편지. 편지 좋아해요. 괜찮은 여자가 있다. 그럼 No, 이렇게 like a napkin. I write like this. 이따가 see you outside. 먹방. 아, 네킨 위에다가 쓰는 거구나, 네. 종이에다가.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성공하신 적 있어요? 멋있어요. 석세스. 저거 제가 매놨으면 그냥 줄이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에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신다고 들었어요. Yeah, yeah, really.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영화 주제곡도 직접 부른 멋진 선수입니다. 제가 다니엘 씨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What if someone like you found someone like me? My heart will take wing and I feel so alive if someone like you found me. 둘이 영어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노래를 못 들었군요. 저 이제 못해요, 진행 못해요. 귀가 다 빠졌어요, 이제. I'll finish the interview. Okay. So thank you for coming. 친절한 다니엘입니다. 진짜 친절하네요. 네. I made her sing, so she's very tired. I'm so sorry. 저 목도리 갖고 싶네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젠틀맨 다니엘이와의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저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기타까지 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뭐 냅킨에다가 이렇게 이따 만나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냅킨 혹시 있습니까? 냅킨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갖고 왔어요. 아, 예. 예, 됐습니다. 이미 다 맞춰놨는데 뭐. 아니, 그럼 또 냅킨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 최은서 씨, 아, 노래를 아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는데 네. 잘생긴 분 앞에만 가면 노래가 나오는군요. 감정이 저절로 예. 잡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생긴 분 앞에서만 감정이 잡힌다는 얘기죠. 봅시다. 자, 오늘은 그만합시다. 오늘 그만하고 네, 다음에 또 감정 잡힐 때가 있겠죠. 예. 네네네. 자, 다음 김태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네. 네, 아, 제가 준비한 근데 이왕이면 좀 한지민 씨가 새로 오셨는데 제 이름을 한지민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네. 다음은 멋지신 김태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깜찍 발랄의 별명사 이영아 씨가 공포소녀가 돼서 우리 곁을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 섬뜩한 귀신으로 변신한 이영아 씨,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전성기를 맡고 있는 미녀 삼총사입니다. 바로 강유미, 정경미, 신봉서 씨인데요. 이 세 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연애가 준 게 특별 기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 1탄입니다. 2006년 가장 화려하게 빛난 최고의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정말 많겠죠. 네. 1탄.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006년 최고의 스타는 보시죠. 네. 11개월 동안 연예계에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타들의 결혼식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간 한류 스타들. 2006년 대한민국을 빛낸 스타들.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넘어 세계의 대중을 열광시킨 빕니다. 상패 전달하고요. 감사합니다. 월드스타 비와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적 키가? 나 당신 옷을 입고 싶어. 네, 여러분.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가수 비의 열정에 의해 한국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 네,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2006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정신분열증의 안티소식이라고 했어요. 2006년 그는 첫 영화에 도전을